안녕하세요. 저는 JTBC 굿모닝 라이프 출연 작가이자 빌리프 저자,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저자이자 책 읽는 다이어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미래입니다. 지난번 책은 줌바 댄스가 온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빌리프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 책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크릿 아시죠? 네. 한국판 시크릿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켈리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시크릿을 읽고 이제 명상을 하시면서 이제 성공에 가까워졌다라는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실제로 60번을 읽으려다 보니까 80번 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세월이 지나도 명서다. 저도 시크릿 다음으로 진짜 명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빌리프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가 되게 뻔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그렇죠. 자기계발서 내에서 돌고 도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좀 좋았어요. 그 작가님의 그 실질적인 경험과 그 성공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제 프로저가 좋았는데 오늘 좀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일단은 작가님 되게 그 저도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 한번 듣긴 했던 것 같은데 그 1억 2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 몇 살 때였죠 그때가? 그게 지금 그 책을 출간한 지가 지금 3년? 딱 2019년 9월 25일에 제가 세 번째 책 줌바 댄스가 온다를 출간했는데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사기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고통을 책으로 공매하겠다. 이제 그 시기니까 이제 거의 3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사기 극은 굉장히 스토리가 길어서 제가 빌리프 책에 이제 이 첫 장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3페이지부터 이제 1억 2천 빚과 함께 우울증에 빠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제 뭐 렌터카 사기를 당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가끔씩 그 렌터카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중에서 세금을 조금 감면을 하려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뽑아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월에 할부금을 얼마 주겠다던가 떼주겠다던가 아니면 차를 못 타게 해줬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 또 저도 차 욕심이 많다 보니 또 그냥 뭐 약간 혹한 거죠. 욕심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사기로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저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되게 한 열댓 명 되셨었고 그 한 사람한테? 어린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 작당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있겠죠. 또 다른 또 렌터카 비슷하게 하는 업체들 또 있어요. 그 업체들도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거니까 저는 이제 아 이게 좀 그랬었죠. 이미 지금 저는 처음에 사기인지 모르고 그냥 약간의 뭐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거는 가족한테 추천하지 뭐 이렇게 지인한테까지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명의로 차를 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렌터카 수요가 있는 사람한테 다시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 안에서 그 렌터카 회사 자체가 있는데 그 내에서 차가 많은 말수 좋잖아요. 그리고 렌트를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네요. 작가님이 그러면은 뭐 할부금은 100만원 내면은 렌터비로 뭐 150만원 받아서 작가한테 50만원 주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차를 타라고 뭐 몇 달을 막 해주실 수도 있고 뭐 계약 조건은 그러니까 그런 위주죠. 뭐 차가 어떤 차길래 1억 2천만 원이나 빚을 차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벤땡사 뭐 이렇게 이제 외제 차량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차량 뭐 그런 등록증이나 이런 걸 다 살펴봤더니 뭐 침수차도 있었고 그래서 몇 대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2대? 네, 저 앞으로는 2대고 이게 통상적으로는 다 2대씩 이렇게 뽑게 만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하게 됐던 게 제가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이제 저 또래 남자인 군인 친구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제안하신 분이 저한테 계약서를 이제 저한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사람 통장 인감이랑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오라고 저한테 일부러 이제 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긴가민가 하던 찰나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받으러 가고 이 친구는 뭐지? 이걸 왜 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순진한 마음이었는데
뭐 저의 욕심도 사실 섞여 있겠죠. 사기 당하는 데는 뭐 사기 치는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 반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냐면 저의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다시 돌아가면은 네. 아, 제가 욕심 때문에 네.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맞아요, 스스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꼭 그 욕심이 사기당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눈이 멀어서. 그 이제 그 1억 2천만 원의 빚이 큰, 네. 큰 돈이잖아요. 그 이제 당연히 이런 빚이 갑자기 진짜 억울한 이유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딱 생기면은 굉장히 인생이 좀 되게 희망이 없고 우울해질 것 같은 실제로 공감 이제 우울증. 공감 되게 뛰어나시다. 네. 실제로 이제 우울증에 이제 빠지셨다고. 네. 어떻게 맞아요. 이제 극복하셨어요, 이거를? 와,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이 사기를 당하기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네. 극대화가 된 거지. 그 전부터 제가 원래 생각이 많은 편인데 이게 네. 지금은 제가 다 비우고 부정적인 걸 다 비우고 뭐 시크릿도 명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비워져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 혼자만의 네. 이제 가동 시스템이 있어요, 제 네. 안에.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책을 또 한동안 내려놨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면요 이게 밑에 무슨 늪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쵸.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를 가두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듯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꼬리를 물면 이제 저를 계속 가두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안 만나고 또 그때 당시 또 운동도 안 했어요. 네네. 지금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뭐 주 2, 3회는 무조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때는 네. 움직이는 것도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이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뭐 미리 앞서 생각을 한 거 이런 촬영 같은 것도 사실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작가님이 저한테 네. 촬영하자 했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촬영을 왜 하자고 하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하자고 하는 거지? 약간 너무 깊게 생각해서 너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저의 생각으로 비롯된 거더라고요. 그 당시 저한테 뭐 해코지 한 사람도 없었고 뭐 제가 뭐 엄청 죽을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 생각만으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그 상황 어떻게 빠져나가셨어요? 극복을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됐어요. 근데 친구들도 집에 와서 제발 밖에 좀 나가자. 너 원래 활동적인 아이니까 집에만 있어 더 우울한 거다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막 입도 바짝바짝 말라가고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순간 깨달아서 이제 그 요즘 보면은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심리상담 해주시는 데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아냈어? 의지를 가지고 제가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인 것 맞죠, 같아요. 맞죠.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쑥스럽고 남들이 날 이용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곳은 굉장히 잘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냥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분명히 극복할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저건 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헬스를 조금 잠깐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줌바 댄스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쉽고 재밌고 원래 춤을 배웠었지만 줌바 댄스는 되게 동작이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춤이어서 줌바 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제 우울증도 좀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책을 다시 또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이 어쩌다가 생각과 의식 아시죠? 의식 의식의 힘, 잠재의식의 힘을 알게 돼서 그 잠재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거구나. 남들에 의해서 이제 외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다 내 생각에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울증 자체도 누가 너한테 야 너 우울증 걸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 스스로 제가 무덤을 파서 이제 제 무덤을 파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명상, 뭐 우울증 극복 얘기는 명상, 뭐 줌바 댄스, 뭐 책, 이 복합적인 요소가 다 같이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뭐라도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됐으니까. 근데 정말 취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시작이 그 작가님의 그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밑바닥에서부터.
그 책에서 이제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빌리프 책 26페이지부터 이제 35페이지까지 요걸 자세히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네네. 간단히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독서와 평생교육, 또 명상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목표를 뭐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뭐 다이어트를 뭐 감량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화로 목표를 잡아야 그거를 지속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를 살을 빼겠다. 나는 그냥 뭐 날씬해지고 싶다 이렇게 그냥 뭔가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나는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뭐 허리 둘레를 이제 25로 만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적어서 뭐 하는 이제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작은 네. 습관들이 이제 크게 이제 큰 거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적었었어요.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책에 다 나열을 했어요. 큰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런 습관 중에서 가장 작가님에게 작가님한테 뭔가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게 있다면? 저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뭐 이거를 다 같이 해서 더 시너지가 있긴 했는데 하나만 꼽자면 명상. 명상? 네. 명상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상을 제가 그 사기당했던 시절에 그 대표님이 계셔 최 대표님이라고 그분께서 명상이 좋다고 저한테 이제 정말 그 체계적으로 명상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집중하는 방법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많은 성공자들이 명상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네네. 근데 그분도 이제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명상을 하라고 알려주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나도 그럼 명상하면 저분처럼 될 수 있는 건가? 나도 저분처럼 성공한 삶을 살고 제일 중요했던 건 마음이 편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울증도 있고 뭘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뭘 해도.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고 이제 이런 내 삶을 바꾸고 싶어서 명상을 하면 그러면 정말 제가 차분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도 이제 원래 명상을 하고 나서 진짜 차분해지고 머릿속으로 다 모든 걸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사업 구상이든 뭐든. 근데 그 명상을 하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때 배웠는데 이 유튜브에 보시면 우린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쵸.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만 쳐도 그런 이제 명상 영상이 있어요. 근데 초급자 분들한테는 그 영상만 나오는 걸 집중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큰 이제 TV 화면에다가 그 명상 영상을 띄워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뭐 7가지 우리 몸에는 7가지 차크라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가장 차크라를 돌리기 쉬운 곳이 여기 가슴 차크라래요. 그래서 여기 심장이 뛰는 곳에서 뭐 예를 들면 초록색깔 구슬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뭐 이렇게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차크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여기에 있는 7가지의 그 모든 우리 차크라가 열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항상 막는 게 우리의 뭐 예를 들면은 스스로에 대한 뭐 불안, 두려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차크라가 막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련이에요. 수련. 명상도 수련인데 그 구슬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너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해봐. 뭐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꿈을 못 찾고 자꾸 방황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승무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승무원을 하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들 하는데 뭐 이렇게 승무원이나 뭐 그런 걸 하면 사람들 다 좋으니까 하겠죠? 저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꿈에 대해 생각을 못 하니까 남들이 하면 다 좋은 건지 알고 근데 너는 근데 왜 승무원 될 생각을 하고 네가 항공사를 차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아, 딱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일반 사람들이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구나.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거 하나로 그때부터 명상을 해서 저도 근데 처음에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게 집중력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산만한 기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이걸 하다 딱 또 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또 갔다가 이제 한 달 동안 또 안 했어요. 명상을 안 했는데 그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할 때만큼은 제가 명상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우울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해보자 해서 이제 명상에 대한 그 책도 다시 제가 구입을 해서 읽고 이제 그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명상을 배웠지만 제가 또 퇴사를 하고 줌바다 강사를 했을 때는 이제 명상을 따로 그분한테 배울 수가 없으니 네.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서 이제 명상 음악 같은 거를 듣는 거죠. 초보자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명상 음악은 네.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 마인드 힐러 TV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네. 그 많이 듣는 채널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명상 멘트를 그 아름다운 해줘요? 여성분께서 네. 정말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도 제가 아침이랑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그 명상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명상 그 멘트가 나는 뭐 부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뭐 나는 뭐 나의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뭐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문구들을 정말 가녀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은 아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그 명상 그 음악이랑 자막 없이 그냥 영상만 나오는 거라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걸 힘들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뭐지? 이렇게 이제 멍 때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즘에는 뭐 최한의 기점 영상이라든지 마인드 힐러 TV라든지 그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걸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게 아실 거예요. 되게 몽환적인 그런 명상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 하시는 건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요. 네, 그리고 차에서도 요즘 또 가끔씩 듣고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차에서도 이제 음악을 살짝 명상 음악을 듣고. 그 이제 기존 무의식적인 나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책에 써주셨는데 이게 무의식적인 사고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무의식적인 사고를 바꾸는 법. 네.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네. 제일 중요했던 건요 의지였던 것 같아요. 의지?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그쵸, 된다고. 그쵸. 근데 우리가 우주에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비행기요? 비행기? 로켓?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달이나 행성에 가기 위해서는 네.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 일론 머스크님 말고 다른 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 네. 책에서 네. 맞추어서 찾으신 분들은 네. 제가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 들으면 오 그분이 이 말을 네. 했어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벤트로 네. 네. 이분 누군지 맞추시는 분은 이제 네. 선물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달에나 우주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뭐 이런 저도 로켓이나 뭐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일론 머스크처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의지. 의지라는 거는 제가 저를 정말 바꾸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 있었던 그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제 자신을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사기를 당한 거나 우울증이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의식 세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어느 순간 잠재 의식이 저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뭐 어린 시절 어떤 무슨 상처나 트라우마 경험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선별해서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거를 습득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변화하고 싶다. 나는 지금과 다르게 정말 멋있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근데 제 의식이나 제가 프로그래밍 된 저의 모습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패자의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요. 항상 뭘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지 못했었어요. 늘 모진 말을 해서 아버지한테도 상처를 주고 아버지가 오신 적도 있고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로 인해서 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울 수 있나? 라는 거를 가족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왜냐면 가족들은 정말 지금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이 그게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상처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정말 인생이 뭔가 어디부터가 잘못됐다, 꼬였다. 근데 예전에는 뭐 제일 쉬운 게 남 탓하는 거, 그쵸. 가족 탓하는 거, 내 환경 탓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제가 계속 탓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책을 또 시크릿과 비슷한 류의 책을 읽게 됐는데 네.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나를 정말 바꾸고 싶다 하니까 처절하게 나를 바꾸고 싶어 하니까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던지 뭐 운동을 하던지 이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그쵸. 제가 없던 그쵸.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정말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바뀌고 싶다는 의지 그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말씀하셨는데 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삶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세 패러다임, 가지 규칙은 뭔가요? 아, 이 패러다임은 네. 제가 이 책에도 적었듯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감명 깊었던 게 바프록터님 아시죠? 부의 그분이 예, 네. 고인이시긴 한데 그분 책을 읽고 아, 다섯 번이나 읽었거든요. 네. 너무 이거는 진짜 내가 찾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를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제일 중요했던 거를 제가 구절을 담은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제 이거거든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바프록터 부의학신에 있는 바프록터님께서 연구해서 만든 그 이론이고요.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이게 책임감을 엄청 많이 부여해 주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한낱 직원이 되고 싶었거나 뭐 어떤 사람 밑에서만 계속 일을 하고 싶었으면 이제 이런 의지나 뭐 열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제 목표가 아 나는 권 대표가 될 거야. 권 대표 이렇게 네. 저 스스로 확신을 네. 가졌거든요. 결정을. 그래서 제 행동이 다 대표가 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지?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대표님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왔기 때문에 또 더 쉬웠던 거예요. 그분들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표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지? 이제 스스로한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거는 결정을 먼저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직원으로 계속 그쵸? 남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은 책임감이 부여돼서 대표를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꽃은 그래도 내가 대표를 한번 해서 정말 사업을 잘 읽어서 이제 많은 직원들을 인재들 양성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그 제 마지막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게 있어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완료형 인생 각본을 써라. 끝에서 시작하라 혹시 아시나요? 네, 네빌 고다드 책 읽어보셨죠? 이제 그런 맥락이랑 똑같은데 이미 내가 대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시크릿 영화로도 있거든요. 그쵸. 시크릿 영화도 있어요. 영화나 내가 정말 대표가 되고 싶은데 이게 상상력이 그 정도까지 난 미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가 훌륭한 대표, 성공한 대표가 난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뭐 대표님들 보면 거의 수트를 입잖아요. 저는 사소한 것부터 대표님처럼 하려고 일부러 이제 다시 수트를 이제 잘 안 입다 꺼내서 입고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이제 대표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성공한 분들이 책을 쓴 걸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행동을 그냥 우린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형 인생 각본을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정을 했잖아요. 내가 대표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내 모습을 그냥 내가 스스로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직 사업체는 없지만 저는 이미 사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무조건 할 건데 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으로 인생 각본을 쓰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조력자를 섭외하라. 이거는 이게 정말 진짜 이걸 보고 감명 깊었던 게 이게 저 혼자 하면 포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먼저 또
촬영하자 제안을 주셔서 저도 유튜브를 또 몇 달도 쉬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네, 네, 네. 근데 이게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찍어요 하면 전 다른 사람이랑 약속을 더 잘 지키거든요. 그 혼자 하면은 그래 뭐 오늘 아니면은 급한 일 있으면 내일 찍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누군가 책임 조력자 같이 있으면 오늘 무조건 찍자 하면 전 찍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 조력자를 섭외하라는 말은 뭐 꼭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거나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 말이면 나는 이 사람 말이면은 100% 수긍할 수 있는데 존경하니까 믿을 수 있다 이런 책임 조력자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길게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감명받아서 이 패러다임에 대한 규칙을 제 책에 꼭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바프록터 부의학신 책을 읽고 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을 한번 넣어봤어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이 패러다임 그 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이제 권대표 네 맞아요 권대표라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맞아요. 뭐 한 1년 뒤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1년 이거 기간도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1년 하면 너무 제가 힘 빠질 것 같아서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네. 6개월 뒤에 한 번 또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 이제 일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미래 일기하고 감사 일기하고. 근데 사실 일기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쓰고 이제 안 쓰는데 미래 일기와 감사 일기 쓰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확실히 제가 지금 거의 2년 8개월째 감사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2년 8개월? 이게 쓰게 된 계기가 또 저는 누군가 있어야 돼. 누가 멘토가 이렇게 뭘 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따라하는데 이 멘토는 제가 만나지 못한 멘토지만 그 오프라 윈프리 씨가 이제 본인이 쓴 서적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그쵸. 이런 서적에서 감사일기가 나의 성공 기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 성공 기법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거를 계속 그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5분, 10분만 내면 시간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냥 뭘 누군가 성공자가 얘기하면 전 좀 약간 맹신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나 미래일기를 한번 써봤더니 확실히 예를 들면 이런 커피 한 잔도 사실 이거 먹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하나조차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사기를 당해서 정말 어떤 날은 뭐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적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신경 쓰니까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은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에도 감사를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와도 뭔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뭐 웬만한 일이 와도 그냥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이제 모든 일이든 다 극복할 수 있겠다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확신 이런 게 생겨서 이게 처음에는 감사하게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저는 제가 가진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거를 약간 돈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훌륭한 유전자 뭐 멘탈도 사실 유전자인 것 같아요. 약간의 저희 집 가족분들이 좀 멘탈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탈이나 또 사실 좀 다리가 길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제가 갖고자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제 어머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제 유전자 좋은 유전자구나 그런 거에도 감사하고 저는 모든 거에 감사해요. 이 뭐 공기나 뭐 물조차도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사함을 느끼니까 사람들한테도 더 관대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실수를 해도 뭐 예전에는 진짜 못 견딜 정도로 약속을 취소해? 장난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와 진짜 마음이 내면이 진짜 충만해진 느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 가지라도 다섯 가지가 많으시면 우리 권복 작가님도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 써보면요 이게 내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엄청 충만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쵸? 것도 아닌데 이제 가성비가 최고예요. 진짜 가성비 완전 행복해지나요? 쓰면. 완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정말요? 진짜 한번 체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